예, 안녕하십니까. 스토리 잉글리시 24일차의 이메타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단어 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번 또 재밌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Prize. 첫 번째 단어, prize, 상, 상품, 경품이라는 뜻인데요.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딸, 강으로 달걀 프라이즈. 와, 달걀 프라이즈. 감사해요, 엄마. 자,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딸에게 주는 상은 뭐겠어요? 달걀 프라이죠. 달걀 프라이즈. 달걀 프라이를 뭘로 준 거예요? 상으로 준 거죠. 달걀을 참 좋아하는 딸인 거예요. 자, 프라이즈, 상. Prize. 네, 두 번째 단어입니다. Deride. deride. 자, 조롱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아니, 걔, 덜 아이들을 읽을 때, 알을 조롱하는 듯이, 딜아이드라고 읽더라? 헐, 너가 영어 못한다고, 조롱하는 건가? 덜 아이드라는 걸 읽을 때, 어떻게, 조롱하는 것처럼, 자, 딜아이드라고 읽어서 화난 거죠? 자, 원래, 그, 자음 앞에 오는 D, TH, 더는 더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이걸 디라이드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조롱하는 거죠? 디라이드? 조롱하다. Deride. 네, 세 번째 단어입니다. Baroque. Baroque. 자, Baroque. 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그 Baroque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이렇게 그 재봉하는 게 이제 Baroque, 오버로크 친다고 하는 거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버로크 친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사장님, 오버로크 칠때 바로크 장식으로 부탁해요. 오버로크 칠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바로크 양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오 바로크 칠때 바로크 양식의 나오는 거죠. 아, 그 정도는 크게 금방 하죠. 오버로크 칠때 바로크 양식으로 부탁한다는 이제 그 군인의 말에 사장님이 바로 쳐준다는 거죠. 버럭. Baroque. 자, 네 번째 양식입니다. 아, 네 번째 단어입니다. Mystique. Mystique, 신비로움이라는 명사인데요. 자, 이거는 아, 자, 이거 좀 유명한 그 화장품인데 절대 뭐 뒷광고 아니고요. 자, I Mimi Stick. 이거 뭐 예전에 한창 좀 핫했었던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I Mimi 스틱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이렇게 해볼게요. 와, 너 오늘 진짜 신비로움. 아니, 나 어제 화장품 바꿨잖아. I'm 미미 스틱 떴더니 완전 신비로움. 자, I'm 미미 스틱. 자, I'm 미미 스틱으로 화장품 바꿨더니 어떻다고요? 분위기가 장원영처럼 신비로워졌다는 거죠. 신비로움, 미스틱. Mystique. 자,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Convulsion. conversion. 이제 경련, 경기라는 명사인데요. 자, 이건 이렇게 해볼게요. 예! 너 뒤로 나가서 큰 벌써. 자, conversion. 선생님, 저큰벌 쓰면 경련 일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자, 큰 벌써, 큰 벌써, 큰 벌써, 큰 벌써, conversion. 자, 큰벌 쓰라는 게, 자, 큰 벌을 쓰면 어떻게 됐어요? 큰벌 쓰면 팔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자, 경련, conversion. Convulsion. 자, 이렇게 다섯 개 단어를 또 외워봤는데요. 복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요. Prize. prize, 상, 경품.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딸, 상으로 달걀 프라이즈. 와우, 달걀 프라이즈. 감사해요, 엄마. 자, 달걀을 이제 프라이즈로 왜 줬겠어요? 상으로 준 거죠?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 경품, 프라이즈. Prize. 네, 두 번째 단어입니다. Deride. deride. 이제 조롱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아니, 걔, 덜 아이드 읽을 때 나를 조롱하는 듯이 딜 아이드라고 읽더라? 헐, 너가 영어 못한다고 조롱하는 건가? 자, 덜 아이드. 자음 앞에 오는 더는 더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걸 D라고 읽어서 조롱하는 듯이 얘기한다는 거죠.
조롱하다, deride. deride. 네, 세 번째 단어입니다. baroque. baroque.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오버로크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버로크는 이렇게 재봉하는, 이제 재봉 이런 게 이제 오버로크인 거죠. 오버로크치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구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로크 치는 거, 이제 오버로크, 버로크. 자, 이 오버로크 자체를 바로크 양식으로 부탁한다는 거죠. 자, 버로크 사장님, 오버로크 칠 때 바로크 형식으로 부탁해요. 아, 그 정도는 크게 금방 하죠. 버로크, 바로크 양식을. baroque. 자, 네 번째 단어입니다. mystique. 자, mystique, 신비로움이라는 명사인데요. 자, 이거는 예전에 좀 유행했던 요 I'm me mystique을 기억하셔야 돼요. I'm me mystique. 자, 와, 너 오늘 진짜 신비로움. 아니, 나 어제 화장품 바꿨잖아. I'm me mystique 썼더니 완전 신비로움. I'm me mystique. 화장품 바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신비로워졌다고요. 미스틱, 신비로움. mystique.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convulsion. conversion. 이제 경련, 경기라는 명사돼요. 예, 너 뒤로 나가서 큰 벌 써. 선생님, 저 큰 벌 쓰면 경련 일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자, 큰 벌 써, conversion, conversion, conversion. 자, 큰 벌 써가 conversion까지 연결이 됐죠. 큰 벌 쓰면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conversion, conversion, 경련, 경기, convulsion. 자, 이렇게 24일 차 단어도 다 외워봤는데요. 자, 뭐 아주 재밌죠? 저도 재밌는데 이거 100일 금방 가겠어요. 자, 100일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